5월 2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넘어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산 장애인 영화제를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재미극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익산 장애인 영화제 주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백신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담긴 우리의 백신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형작은 학교 가는 길, 반신 불수가족 등 영화제 수상작과 화제작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감독과 관객이 영화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우리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동정의 대상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가는 세상, 같이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영화들이 많거든요. 고로고로 여러 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보시는 게 저희들 이해하시고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로비에서는 장애인 바로 알기 퀴즈와 점자 체험과 같은 부대 행사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인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지만 장애인 영화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끝나도 함께라는 백신이 차별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엔젤 홍보대사 위촉식이 지난 12일 대전 유성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는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 특수학교, 복지관 등과 연계해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봉사자들과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멘토링을 통해서 끈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꿈을 키워주고 끼를 발굴해서 꿈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단체입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와 방송인 김봉곤, 가수 류찬,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 등이 임명됐으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음악적으로 예술 분야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가끔 만나보거나 그분들의 연주를 보거나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멘토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더 제가 영향받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서로가 조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배우라는 이름을 살아갈 테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서로 멘토해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지희 씨는 지적 장애를 안고 있지만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문화예술 분야는 언어가 필요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벽이 없는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채원입니다. 지나온 90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91회 춘향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5월 16일과 19일 양일간 남원 광안루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 측은 당초 올해 축제를 인원 통제가 가능한 규모로 철저히 방역하고 매주 주말을 이용해 8주간 분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아 불가피하게 온라인 비대면과 축소 형태로 선회했습니다. 이번 춘향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춘향제는 이틀간 춘향제안과 전국 춘향선발대회,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